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The logician은 married the one of the twins. 두 명 중 그 쌍둥이들 중에 한 명과 결혼했고, the names of the twins. 그 쌍둥이들의 이름은 뭐예요? 한 명은 테레사이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르노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테레사는 항상 바른 말만 하고, 그죠? Always say true. Always is always trustful. Trustful 하고, and Renault is not. Renault is always lie. Always a lie. 이걸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he doesn't know his wife's name. Doesn't know his wife's name. 그 이름이 테레사인지 르노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일곱 번째 지문. 지문이 뭐예요? 세 단어로 된 질문으로 그가 만난 사람이 파티장에서 만난 사람이 그의 아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입니다. 똑같은 경우인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이번에 와이프입니다. 아스가 아니라 와이프. 아스 자리에 와이프를 집어넣는 거 이제 나머지 똑같습니다. 이전 4번, 5번, 6번 에피소드와 마찬가지. 러너워가 L, 그리고 항상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테레사는 파란색으로 항상 참말만 얘기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만난 사람이 자기랑 결혼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Are you married? 하면 어떻게 되나요? Are you married? 결혼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경우 자기가 와이프인 경우에는 노라 그러겠죠. 거짓말 해야 되니까 이 사람도 노라 그러겠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yes라 그러겠죠. yes라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yes라고 대답하게 되면은 yes라고 대답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테레사가 자기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죠? no라고 대답하게 되면은 아니죠. yes라고 대답하게 되면은 테레사일 수도 있고. 그렇죠. 테레사가 자기 와이프인 경우죠. 그죠? 그 경우에만 yes란 대답을 뭐예요? 테레사가 와이프인 경우에만 둘 다 yes를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만난 사람이 누구든 르노어든 테레사든 are you married 했을 때 상대방이 yes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랑 결혼한 사람이고, 그죠? 결혼한 사람이고 no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은 노라고 대답했을 때도 이 사람 노라고 대답하게 되면 르노가 자기랑 결혼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자기가 만난 사람이 노라고 하면은 르노이고 자기랑 결혼한 사람이고 이렇게 되겠네요. 만약에 아유 테레사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유 테레사 라고 물으겠을 때는 이 친구는 예스라 그럴 거고 이 친구도 예스라 그럴 거고, 그죠? 이 친구도 yes라고 그러고 이 친구도 yes고, 그러니까 얘는 변별력이 없어요. 그죠? 전혀 변별력이 없는 질문이 되고, is Teresa married? 하면 어떻게 되나요? Is Teresa married? 테레사가 결혼했습니까?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자기가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yes라 대답할 거고, 여기서는 no라고 대답하겠죠. 테레사는 no. 그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yes라 그럴 것이고, 아니죠 no라 그래야 되겠죠. 테레사가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yes라 그러겠죠. 그럼 만약에 is Teresa married?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대답을 yes라고 하게 되면은 이 두 경우죠. 이 경우 그 사람은 내 와이프입니다. 그죠? 내 와이프예요. 그리고 no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테레사인지 르노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은 뭐였나요? 첫 번째 질문, Are you married? 했을 때이 사람이 No 라고 대답을 하죠. 이 사람 내 와이프인 경우. 그죠? 테레사도 No라고 하겠죠. 그래서 Are you married? 했을 때 No라는 대답을 받았다 그러면은 나는 르노라는 사람과 결혼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르노라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걸 알지만은 내가 지금 물어본 그 상대방이 테레사인지 르노인지는 알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노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면은 르노가 내 와이프라는 거는 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은 상대방 내가 결혼한 사람이 테레사라는 건 아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 사람이 르노어인지 테레사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죠? 여기서 알수 있는 내용, 이 질문으로 대해서 알수 있는 내용은 내가 결혼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수 있고, Is 테레사 메리드라고 질문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Yes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 경우, 그죠? Yes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르노어가 내 와이프인 경우이고, 그리고 또 테레사가 내 와이프인 경우 예스잖아, 그죠? 그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르노 하면은 그 사람이 예스라 그럴 거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테레사인 경우에도 노라 그럴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내가 질문을 했을 때 답한 사람이 내 와이프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있죠. 내 와이프라 그러면은 예스라 그럴 거고, 아니면은 노라 그럴 거고. 그죠? 그래. 이 질문, 세 번째 질문은 다시 정리하면은 내가 질문하고 있는 대상 상대방이 내 와이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 이 질문은 내가 결혼한 사람의 이름이 테레사인지 르노어인지를 알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변별력이 없는 질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석은 여기 7번과 8번에 정리가 적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 그게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아홉 번째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상대방, 그러니까 그 사람이 논리학자가 만난 사람이 테레사인지 르노아인지도 알고, 그리고 자기 아내의 이름인 테레사도 알수 있고, 그러니까 요 질문과 요 질문을 합친 하나의 질문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단 글자 수에 제한이 없단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질문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만들어질 수 없는지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 이 논리학 이 내용을 수학으로 풀어싼,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한 내용 에피소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